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내 수준에 맞는 연습을 찾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제 뭐 초보인 분들도 있고 뭐 중급, 고급, 내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초보이신 분들이 중급자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초급 때 연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지금 봤을 땐 한 초중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급자, 한 굉장히 구력이 있는 사람이 연습을 해야 될 거를 초중급밖에 안 되는 수준인 분들이 그 연습을 해요. 왜냐? 아, 미리 해놓으면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요? 다 아실 거예요. 기초적인 연습,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연습, 그러한 연습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가 튼튼하게 돼서 다양한 곡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그 다음에 초중급, 예를 들어서 뭐 꾸밈은 정도, 그 정도 살짝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운지를 배우니까 비브라토를 하고 밴딩을 하고 서브톤을 하고 칼톤을 하고 악기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길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연주가 끝나고 기본적으로 밋밋하게 연주를 잘해요. 텅깅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숨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삑사리 안 내고 연주 잘하고 그런 연주곡이 몇 곡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꾸밈은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배우고 그게 잘 되면 중간에 이제 애드립이나 이런 꾸밈이 약간 살짝 어려운 것도 좀 넣어주고 이런 것들도 잘 되고 나서 밴딩 넣어주고 스쿰 넣어주고 드럼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밴딩, 스쿱, 드랍 이런 거는 사실 이 연주곡을 멋있게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기초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넣어버리면 아주 지저분한 연주곡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초가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막 연습해요. 막 그걸 곡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소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비브라토도 잘 못하고 꾸밈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그런 것만 연습합니다. 서브톤, 칼톤, 밴딩, 수급, 드랍.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그렇게 연습을 하시냐? 그거를 해야지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게 되면 그 부분, 뛰어넘은 그 빈 공간을 나중에 내가 채워넣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음악은요, 서서히 쌓아져서 무언가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서서히 실력이 쌓여져서 어느 정도 정점이 찍혔을 때 그 연주곡이 완벽하게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그 수준이 돼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 연습을 해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봤고 정말 많은 분들을 레슨했어요. 그리고 수도 없는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해드려요.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해야 될 게 그게 아닌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변 친구한테, 주변 동료분한테가 아니라 색소폰 선생님을 만나보든지 해서 내 실력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상처 안 받을 자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시고 내가 어느 단계며 어느 단계에서부터 내가 어떤 거를 짚고 넘어가야지 내가 나중에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또는 뭐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색소폰을 잘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뭐 레슨, 뭐 배움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아부 없이 아까 막 아 뭐 못하는데 아우 아우 잘하세요 아우 선생님 최고 이게 아니라 솔직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그거를 딱 평가를 받고 거기서부터 달려가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필요로 한 연습부터 하시고 나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초급, 중급도 안 되는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 굉장히 영양가가 없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연습 방법을 찾으셔서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연주 실력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색소폰 학교에서 색소폰 교재를 28권 정도를 만들었어요. 위쪽에 색소폰 학교 맞습니다. 그 위쪽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희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경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 구매해주셔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